연주 어때? 뭐래? 연주는? 아, 방금 제가 완전 늦지. 아 추워. 연주 오면 찍으자. 나 오늘 예쁘지? 아니 완전 아줌마 같아. 뭐래? 아줌마 찐하는 거 같은데? 뭐래? 네가 진짜 아줌마야. 찐친이네. 친하면 꼭 저래. 너 오늘 일은? 너 오늘 두 개 있잖아 알바. 두 개 다 뺐지. 너 오랜만에 만나니까. 내가 나와준다는데 그 정도면 웃기네. 왜 처음 가봐 카페? 내 옛날부터 말했지 않냐? 카페를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아기 낳고 꾸미고 카페 가는 게 처음이에요. 화장하고 꾸미고 카페 가기 그게 중요해. 꾸미고 앉아 있어야 돼 우린. 또 연주 왔다. 안녕 하위. 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나랑 똑같은 치마 입었어? 야 나 완전 예쁘지? 예원도 너 이상하지 않냐 이거 리본? 야 아줌마 같냐? 이 정도면 완전 아가씨인데? 아줌마 같은데? 야 얘가 다 아줌마라. 얘가 진짜 아줌마네. 재밌다. 찐친이다 찐친이야. 진함을 할 수 있는 농담이죠? 얘들아 나 앞머리 깎다 어때? 진짜 이상해. 질투나나 봐요 예뻐서. 왜? 뭐야 앞머리가 뭐 깻잎머리 같아. 저 깻잎머리 같아. 여기가 좀 많이 이상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숱이 원래 여기가 많아. 근데 오대오거든? 오대오 아니 오대오 안 같은데? 참 별거 아닌 얘기를 재밌게 논다. 신경쓰이잖아. 나 아무리 다시 깔아.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길어. 여기 사진 찍는 데야? 네. 네 요즘 셀프 사진. 젊은이들은 다 저러고 놉니다. 네. 이게 무슨 진짜 얼굴 개뚱뚱하다. 아유 다 예쁘다. 우리 꽃받침 할까? 우리 지금까지 다 꽃받침 한 거 아니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길게 나와요. 스티커? 아니 스티커는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스티커는 또 따로 있어요. 스티커는 좀 옛날. 그 옛날이란 말 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여보세요? 민아 뭐해? 나 애들이랑 나 은이 만났어. 연주는? 연주 왔어. 오빠 하이. 어 안녕. 야, 하령이 잘 놀고 고세 전화서 고세. 뽀로로도 보고 공도 넣었어. 이제 놀아줘. 장난감도 놀아주고 애기 제 놀아주다가 재워. 알았어. 응, 알았어. 나는 밥 배달 먹으려고 그냥. 오빠 살 빼야 되는 거 알지? 많이 먹지 마. 혼자 메뉴 3개 시키지 마. 하령이가 잘 치고 있었군요. 분리할 때만 하령이가 다치고 맞아. 있다고 끊으라고 하네. 오빠 이번에 진짜 살 빼야 돼. 고구마랑 나왔잖아. 아 응? 벌써 고름 나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니까요. 세 개 시켰네. 이거 다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하랑이는 먹는 거 아니잖아. 어? 어 몰랐어요. 눈 커졌어. 저렇게 먹는 거 보면 놀리지 않아요? 원래 저렇게 먹어? 근데 원래 저렇게 먹어요. 어? 갑자기 애가 들이키는데? 이렇게 먹어요. 아, 먹성이 좋구나. 아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할 거 다 하네. 형 어디 가? 어이야 청소기 돌리네. 백화 엄마가 화장품 다 흘렸네. 아빠를 확실히 세게 놀아주는구나. 내 진짜 엄청 세게 놀아줘요. 이게 특히 아빠들은 자기 재밌으려고 놉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 미끄럼 타봐. 어, 이거 안 잡아줘. 아, 안 잡아준 거야. 어떻게 저러다 닿지 못해. 대단하네. 강하게 키우네. 떨어진다. 저걸 100번은 타더라고. 맞아요. 끝이 없어요. 돌려.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데이쇼리. 아, 내가 뭐라 못하겠다. 애가 완전히 지쳐서 골아 떨어지겠는데요? 저러고 아빠가 잘 수도 있어요. 왜까요? 아빠 힘들다. 자볼까? 앉아요? 아빠랑 자자. 네, 아빠 피곤하지? 아빠랑 자자. 아빠가 잘못이셔. 너무 공감돼. 자기가 자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고 싶으니까. 자기가, 아, 너무 이해돼. 뭐. 아빠 졸려. 어디가? 잘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렇지. 결국 나간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미끄럼틀 타러 가는 거야? 아니, 책 읽어줄까? 고양이가 샤글샤글 걸어가면 반갑게 인사해요. 잠깐, 이거 뭐야? 잘 타이밍이 아니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깨기 힘. 잘해서 육아가 힘들어. 힘들어. 아빠도 자고 하는 게 없어. 제발. 이제 좀 잠이 오나 보다. 우리 다 지쳤어. 배고파요. 커피 마셔야지. 오늘 밥 먹었잖아. 나 다 먹었어. 이거 먹으면 맛있어. 프렌치 토스트 맛있겠다. 이거 두 개랑 보름달 시키자. 그래. 맛있겠다. 이런 거 먹으면 평범한 여대생 같지 않아요? 맞아. 야, 동해 버전화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니까. 그 그냥 하랑이 때문에. 어, 이제 하랑이 잔다. 아, 저러 왔어? 편하게 놀 수 있어, 이제서야. 연락 왔어? 응. 다행이네. 얘 또 깨면 바로 가야지, 가서. 밥 먹여줘야 돼서. 깨면 너 가야 돼? 가야지. 가자. 오랜만에 나오는구만. 친구들은 이제 공감을 못하는 거지. 아니, 나 없으면 그냥. 그리고 애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밥 뭐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나한테 뭐 애기 어떻게 놀아주냐고 물어봐. 저렇게 있어도 마음 그래. 편하게 못 놀죠. 맞아요. 그래서 애기가 없는 애들하고 애기가 있는 애들하고 나중에 친구에게 갈라지더라고. 맞아.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래. 하랑이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 귀엽다가. 나 이거 가져온다 이제. 다 타가지고. 아 귀여워. 왜 이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왜 우는 거야? 안 주면 울어. 이거 빨리 주래. 안에 아 귀여워. 여기 가도 될까? 주라고 빨리. 아 울어. 안 주면 울어. 아 귀여워. 다 컸다. 어떡해 얘. 귀엽지? 귀여워. 다 컸네. 어떡해. 이제 그거 안 먹네. 다른 거. 그만 크라고 그래. 아 떡볶. 어. 이제 떡볶 안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가 에그이너야? 이게 에그이너. 이거? 어. 빨간색? 빵을 찍어 먹는 거야? 응. 아 맛있겠다. 군침 돈다. 뭐 나가 놀아봐야 알지 저것도. 네. 에그이너를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저도 몰라요. 그 있잖아. 빨간 거에 계란 올라간 거. 맞아요. 빨간 거에 계란 올라간 거. 빨간 거에 계란 올라간 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먹자. 와,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찍어서 먹는 거. 뭐 올려가자. 제일 잘 먹는 애. 아, 빨리 먹게. 밥 이거 지금 먹어봤는데.
뭐야 얘네. 먹는 거 맞냐며. 야, 진짜 맛있어. 아, 잘 먹어. 비나. 그래? 또 원래 제발. 먹을 때 도구 안 쓰잖아. 아, 진짜? 손으로, 손으로. 국물했어, 국물했어. 너 머리 조심해라. 맛있다. 아, 잘 반숙인데? 어, 내가 그럼 반숙해달라는데. 이게 반숙이잖아. 아,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먹냐? 알았어, 먹어. 애 없이 저렇게 편하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맞아요. 남편만 잘 먹는 게 아니구나. 먹어. 너는 대학 다니면 그거 안 힘들어? 시험? 시험? 스트레스 받아. 그래? 내 고등학교 때만큼 안 힘들지? 어. 고등학교 가면 다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날 세고. 맨날. 야, 넌 학교 다닐 때 진짜 한 번도 눈치 못했어? 아니. 내가 나는... 그렇게까지 안 나왔나? 아는 애들은 다 알지. 내가 말한 애들 말고 다 몰랐어. 몰랐다고? 아니야? 페북에 올리기 전까지 몰랐다고? 응. 내가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진 올렸잖아. 아, 여행 갈 때? 어. 아, 맞네. 배 가리고 막 사진 올렸잖아. 맞아, 맞아. 막 클러치 들고 일부러 막 배 가리고 찍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막 배 살짝 나온 사진들 보고 막 내 주위에서는 너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본 친구들 막 몇 명 있었어. 근데 내가 일부러 너한테 막 말을 안 하고 그랬었지.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내가 막 아니라고 그랬어, 일부러. 그치. 근데 그게 맞지. 임신하고 바로 한 달 뒤쯤부터 알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너무 반대하면 미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까 봐 눈치가 보여서 내색은 안 하고 그냥 미나한테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자마자 얘한테 거의 말했었거든? 난 만삭 때도 학교 다녔잖아. 어. 그래서 맨날, 나 맨날 거의 학교에 없었을걸 거의? 어. 맨날 조퇴하고 점심에, 점심에도 집 가서 밥 먹었잖아. 맞아. 맨날 조퇴했어 그냥. 학교에 있기 싫어갖고 힘들어서. 앉아있는 거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맨날 집에 있었지. 맞아, 진짜. 근데 나도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하면 되잖아. 좀 들지, 하랑이도 있고. 그치, 학기에 키우면서 뭐 하기가 참 힘들어. 처음에 공부해봤자 또 그거 하나로도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여러 개 떼. 어린이집 가면 해야지. 근데 토익을 공부해봤자 또 그거 하나로도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여러 개 떼야 새로운 직장을 갖거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해도 솔직히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몇천만, 몇천 명, 막 만 명 이렇게 있는데. 아, 거기 올인할 자신이었다. 어, 무서운 거지.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는데 미나가 항공과에 같이 가자 해서 항공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미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저만 항공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 이쁜 거 봐. 어, 너 그럼 거기 가봤어? 나? 대학 이런 데 가봤어? 가봤지. 나 그때 뭐지? 아, 체험 비행 해서 가가지고. 아, 좋겠다. 아, 유니폼 입고 가서 제주도인가? 찍고. 어, 진짜? 어, 진짜? 언제 갔대? 제주도에서 안 내리고 논스탑 비행. 아, 좋겠다. 갔다 이렇게 찍고 오는 거? 아, 그냥 가서 안 내리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체험 비행이. 비행으로 가서. 나도 입어보고 싶다. 가서 그냥. 그치, 해보고 그냥 싶지. 그거 방송하는 거 맡았어. 방송하는 거. 진짜? 어. 그거 진짜 승무원 분들이 그거 봐주거든? 재밌겠다. 그래서 유니세프 방송하는 거 해서 했는데 부끄러웠어. 나는 아시아나항공이랑 그 대학 공부 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니면 그 뭐지? 아나스타샤인가? 해외... 아, 뭔지 알 것 같아. 해외. 거기 가고 싶었어. 아무래도 부럽기도 하고 대학생활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연주는 제 꿈이랑 같은 학과에 있다 보니까 들으면 뭔가 부럽다,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던 친구가 누구는 꿈을 향해 가고 있고 난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좀 씁쓸해요. 그치? 아이랑 있을 땐 그런 생각 없다가 친구들 만나니까 맞아요. 또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겠다. 근데 뭐 화랑이 유치원 언제 보내나? 3월? 올해 한 3, 4월?
그럼 만약에 4월 4월 보내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우선. 돈이 없은 게. 돈이 있어야지. 맞아,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집 앞에 앉아가지고. 그럼 너가 돈을 벌 거야? 오빠도 벌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은 돈 벌이가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 아 맞다, 군대. 네. 아 이래서 내. 우리도 군대 고민이. 저희 지금도 일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동훈이 오빠한테만 맡길 순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지금. 그러니까 저도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솔직히 그냥 아기가 아기를 키운다는 말이 있으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을 텐데 많이 안쓰럽기도 해요. 처음엔 안쓰러운 게 컸는데 요즘에는 뭐 하랑이 보고 웃는 게 더 많고 행복해하는 게 더 많이 보이고 뭐 그렇소. 저희도 솔직히 조카 보고 행복해하는 게 많아서 지금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랑이 낳은 거 후회는 안 하고? 하랑이 낳은 거는 후회 안 하지. 다시 돌아가도 낫지. 근데 이제 좀 뭐 대학 좀 이런 거 솔직히 부럽지. 대학 미래. 미래가 있는 미래를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부럽지. 그냥 니네 꿈 정할 수 있는. 부럽지. 당연히 부럽지. 그래도 아직 21살인데 뭐. 맞아. 21살인 게 뭐든 하면 해. 맞아 맞아. 근데 아무래도 좀 씁쓸하고 나도 원래는 저렇게 있었을까? 좀 부럽기도 하고 저도 거기 그렇게 가서 대학 가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저도 꿈 따라가고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는 했었어요. 남편은 얼어 있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둘이 술 먹는 다음에 저녁에 갔다가?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먹고 싶다. 아 그 같이 못 가는구나. 나와. 아나 나가겄다. 아 저 정도는 나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야지 이제. 애나 두고 어디를. 끝까지 못해. 저 마음 너무 알 것 같아. 사랑이 일어났는갑다. 벌써? 그니까. 조금 더 자네 하고. 뭐 말 한마디 했더니 깨버렸네. 동원이 오빠도 힘들겠네. 그니까. 오늘 가야지. 오빠 힘든 게. 벌써 가자. 아쉽다. 아쉽다. 네, 내가 아쉽다. 너무 짧다. 맞아요. 맥주 한 잔이라도 하지. 이거 줘? 저게 아까 힘있게 놀아줬잖아요. 지금 소파에서 안 일어나잖아. 그게 다 한 거야. 진짜. 계속 시계만 계속 몸만 보잖아. 그리고 저 엄마가 오면 굉장히 재밌게 놀아주는 척해. 막 어휴 막 어휴 잘 논다 이러면서. 아니 엄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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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깎아 먹고 있어? 깎아 안 나 좀 짜증 나죠. 아빠 계속 먹지. 아니 처음 줬어 오늘. 밥은? 밥은 아까 아까 나갈 때. 밥 안 줬지 한 끼도. 아까 전에 너 있을 때 줬지.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 밥을 안 먹였어?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그래. 여보세요. 오빠 왜? 아니 이거 밥 오래 줄 먹으면. 저런 얘기 왜? 왜 저런 얘기를? 알았어 끊어. 아 나 지금 애들한테 전화하는데. 아 엄마죠. 엄마 안녕 사랑해. 오빠랑 내 쇼핑 좀 끊어. 사랑이 간식도 주고. 빠빠이. 안녕. 안녕. 아랑이가 계속 안 자고 아빠 괴롭히고 아빠 힘들게 하고 아빠. 하랑이 맘마 주라니까. 맘마 줘버려 지금. 아이고 하랑이 졸린가 봐. 하랑이 재워줘. 씻소리 틀어 빨리. 끊어 끊어. 하랑이 재워 오빠. 하랑이 때문에. 언제 잘 놀고 편하게 오라더니 무슨. 아니야 근데 하랑이 잘 놀아.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해. 하루 종일 계속. 계속 하랑이 놀아. 애들이랑 있는데 영상통화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나는. 이 승질나지 그럼. 놀아줘. 이쁘게 차리고 나갔는데 절에서 알렌이 죽지란 말 있잖아요. 어? 맞아. 아니 운 적도 없어 오늘. 안 울었어? 잘 때 재울 때 빼고 안 울었어. 아니 애들 술 먹는 나한테 술도 먹고. 응? 하나 밥 하자 밥. 내가 할까? 그거 빨리 해. 하나 배고프겠다. 야 나도 힘들다. 그래 저희 수고했어 한마디 하면 또 다 이렇게 풀린대. 그래요?
아니 밥 해서 먹이라니까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파랑이 밥 안 먹었어. 안 먹는데. 뭐 먹었어 간식? 간식 안 먹었는데 물 하나 먹었어. 그래? 나 밥 지금까지 안 먹였어 밥을? 어. 배고프겠네. 기저귀는? 기저귀는 갈았는데 또 갈아줘야 돼 지금. 완전 얇게 썰어야 돼? 어? 어 잘하네. 오. 에이 엄청 크네. 야 이제 시작했다. 1초밖에 안 됐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이거 4분의 1만 넣으라며.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아 진짜 잘하고 있는데. 너무 크다니까 한 번 더 반대로 보내줘. 잘게 썰면 되잖아. 흘린다. 야 너 때는 넌 훨씬 많으면서. 야 너무 커. 이제 써니까 그지. 내가 앉아있어. 왜냐 애기가 먹는 음식이니까. 더 예민하지. 어. 안 다져진 부분을 해야지. 한식조리. 그만해 이제. 너 그냥 때려. 조금만 넣어 조금. 어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소한 게 좋은 거야. 아 참기름 많이 넣으면 안 돼. 애기 거 참기름도 아니라서. 아 그냥 쪼르륵 냄비에 버리면 되잖아. 냄비를 가져와서 바보야. 아, 알았어 할게 그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야. 알았어. 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냐 너? 옆에서 괜찮아. 찐부부다 찐부부. 저도 그러니까 애기 이유식 처음 하긴 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막 계속 왜 이렇게 두껍냐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이런 거 아, 진짜 졸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까 항상 구조가 구조가 바뀌질 않아. 모든 집이나 똑같아. 모든 집이 보여줄게 요리에 대해서. 괜찮은데? 와 다시 파이팅 하는 거 좋아. 하나의 입맛 따신다. 내가 했지만 잘하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뭐가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침을 열하니 귀여우지 웃는 사이. 된 거 같은데요? 기다려봐. 간을 봐봐 살짝. 입맛도 안 나는데. 입맛도 안 나지. 그럼 좀 더 넣어. 반복. 아니요. 포분해서 넣어라. 나 설거지 할 때 네가 먹여줘. 알았네. 좀만 좀 봐. 3분의 1 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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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안 돼. 지금 본 거지? 네, 저는 방금 알았어요. 방금. 이냐야. 맘만 주세요. 맘만 주세요. 아빠, 빨리 맘만 주세요. 아니, 밥 줄게요. 모르는 척. 빨리 치우러 가는데. 아무것도 몰라. 저 봤으면 잔소리 엄청 할 텐데. 나 이거 먹어줘도 돼? 반절? 왜 먹어 그거를? 나 배고파서. 왜 먹는데요 뭐야? 반절만 먹을까. 왜? 그냥 많이 먹어. 내 반절만. 아 머리 잘 쓰네. 저는 먹는다길래 왜 저러나. 혼자 왜 먹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영상 보니까 저렇게 거짓말이 익숙한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미나가 많이 혼내는 것 같아요. 남편을. 어? 아깝게 왜 먹냐? 맛있어 저. 버렸지 너. 뭘 하냐 뭔 버려야. 그렇지 버리진 않았어. 흘린 거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침을 칙칙 뱉어. 아이고 오분 맛있다. 잘 먹네. 잘 먹어. 잘 먹네. 맛이 없어? 엄마가 해준 거 맨날 맛이 없지?
아이가 엄마 걸 더 좋아한다 해도 또 퀄리티로 따지면은 또 저를 못 따라오죠, 미나가. 그럼 자주 해줄 때는 좀. 괜히 말했어.